마디풀과의 한 해살이 풀인 개역비는 전국 각지 논밭이나 들, 길가, 풀숲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입니다. 개역귀는 물이 지어 자라는 풀로 생명력이 강해서 뽑아내도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개역귀는 귀찮은 잡초에 불과하지만 오염된 하천과 습지를 정화시켜주는 고마운 풀입니다. 개역귀는 여름철에 좁쌀처럼 매달린 꽃이 울망졸망하게 피어나는데 유심히 관찰해보면 꽃 모양이 상당히 아름다운 편입니다. 개역귀는 봄철 어린 잎을 채취해 데쳐서 나물로 먹는데 쓴맛이 강해서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찬물에 충분히 담가 쓴맛을 우려낸 다음 나물 무침으로 해서 먹으면 됩니다. 개역귀는 어독초라 하는데 개역귀의 잎과 줄기를 짓지어 냇가에 풀면 민물고기들의 아가미 신경이 마비가 되어 물에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어릴 때 개역귀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는데 동네 주변의 작은 도랑에 개역귀 으깬즙을 뿌리면 개역귀 독성이 퍼져 붕어와 송사리, 미꾸라지 등이 둥둥 떠오르곤 했습니다. 개역귀는 줄기와 잎,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개역귀 전초는 수륙, 뿌리는 수륙은, 과실은 요실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개역귀는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퀘르세틴, 베타 시토스테롤, 안트라퀴논 글루코사이드, 탄닌, 타데오날, 페르시카린, 퀘르시트린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개역귀를 류마티스성 관절염, 거품, 이질, 월경불순, 피부습진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개역귀를 가을에 뿌리채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데 해열제, 해독제, 지혈제, 인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머티스는 손가락, 손목, 발가락 등의 작은 관절에서 통증이 시작되는 질환으로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당 관절들이 쑤시고 붉어지며 통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어깨, 무릎, 목, 고관절 등 큰 관절에까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릎의 경우 초기에는 괜찮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무릎이 부어오르고 압박에 의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그 밖에도 팔꿈치, 발과 발목, 엉덩이 관절, 척추, 턱 관절까지 진행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런 류머티스 관절염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역귀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 손가락, 손목, 발가락 등의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쑤시며 팔이나 다리, 허리 등이 번갈아 저리거나 아파 견딜 수가 없을 때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개역귀는 지혈작용이 있어 몸속의 출혈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부인과 질병인 자궁출혈, 월경불순, 월경과다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밖에 치질출혈, 장출혈 등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개역귀는 그 밖에도 염증, 지혈, 해독, 인유 등의 효능이 있고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병, 기관지염, 폐결핵, 위궤양, 해열, 종양, 이질에 의한 복통,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며 주로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출혈에는 줄기와 입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입과 줄기는 항염과 항균작용이 뛰어나서 인체 내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내려주며 소장과 자궁의 긴장도를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개엽기는 눈을 밝게 하고 몸속을 덮게 하며 오장의 사기를 없애고 속아픔을 멈추게 해줍니다. 개엽기는 약성이 따뜻해서 몸이 따뜻한 분들보다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개엽기 전초는 개화기 때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고 개엽기 뿌리는 가을 개화시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며 개엽기 열매는 가을 성숙한 열매를 채취해 겉껍질을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개엽기 열매는 낙태 작용이 강해서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엽기는 독성 성분이 있어 과다 섭취 시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자분들의 양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엽기는 줄기나 입이 살갗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채취 시 주의가 필요하고 물고기를 마비시킬 정도의 약간의 독성이 있어 약재로 사용할 때는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엽기 말린 약재 5g을 물 1리터에 달해서 하루 2회, 종이컵 기준으로 3분의 2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쑤시며 팔이나 다리, 허리 등이 번갈아 저리거나 아파 견딜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개엽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